1990년대 미국에 유학을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자동차를 사는 일이었습니다. 대도시 몇 곳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대중교통이 발달되지 않는 곳이라 차가 없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발이 없이 사는 것과 마찬가지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삶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입해야 되는 것은 지도였습니다. 지도가 아주 과학적으로 되어 있어서 지도 한 장이면 아무리 큰 도시, 조그만 골목길도 다 찾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지도는 참 중요했지요. 타조를 인도할 때는 미국 자동차 협회라고 하죠. 3-4A라고 하는 곳에서 타조의 지도를 구입해서 가면 타조도 거뜬히 찾아가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때 대부분 모든 삶은 길을 찾아갈 때는 지도에 이끌려서 살았습니다. 한 손에 지도를 쥐고 이 길이 맞는지, 얼마큼 가다가 우회전을 해야 되는지 좌회전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살펴가면서 지도에 이끌려서 살았습니다. 2009년도인가요?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영과길을 한 학기 보낼 때 뉴욕의 한 교회 집회 인도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둘째와 셋째가 중고등학생이어서 미국의 유명 대학을 좀 보여주고 싶어갖고 아이들하고 같이 가기 위해서 차를 렌트를 했습니다. 아이오와 주립대학교 의대 교수로 있는 지인이 저희들이 장거리 여행을 한다는 것을 알고 조그만 내비게이션 하나를 선물을 해주었습니다. 목적지만 입력하면 지도가 필요 없이 내비게이션에 이끌려서 그 먼 길을 다 찾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운전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런 소리가 계속 매일마다 나왔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참 잘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는지 참 잘 만들었다. 시카고에서 디트로이트 방향 미시간 대학교 앤아버 캠퍼스를 본 다음에 디트로이트에서 바로 캐나다로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디트로이트의 다리를 건너서 캐나다에 딱 들어서자마자 내비가 먹통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인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세부적으로 찾아가는데 불안해서 가서 가게에 가서 지도를 먼저 샀습니다. 또다시 지도에 이끌려서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아마도 캐나다는 미국 내비이기 때문에 서비스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먹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도에 이끌리든 내비게이션에 이끌리든 또다시 지도에 이끌리든 무엇에 이끌리면서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흔히 길과 관련해서 길을 잘 찾아가는 동물이 새이지요. 머리 나쁜 사람들을 가리켜서 옛날 어른들은 욕을 할 때 새대가리 이렇게 망리하기를 썼습니다. 아마 머리가 적기 때문에 뇌도 작고 그러니 머리가 나쁠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해서 한 이야기지만 과학적으로 옳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새는 내비게이션이 없이도 지도도 없이 그 먼 길을 잘 찾아갑니다. 특별히 철새들은 수천 킬로 수만 킬로를 날아가지만 지도 한 장 없이 내비게이션 한 장 하나 없이 그렇게 날아왔던 곳으로 정확하게 그 서식지로 다시 찾아갑니다. 최근에 과학 잡지인 사이언스 데일리에서 철새가 어떻게 자기장을 감지하면서 길을 찾아가는지 오스트리아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철새가 다른 서식지를 정확하게 찾아가는 비결은 철새의 귀 속 뇌에 있는 모세포의 지각 뉴런에는 새공과 같은 자철공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새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자기장에 의해서 이끌려서 가는 것이다. 그렇게 과학적인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자기장에 이끌려서 길을 찾아가는지는 아직 신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더군요. 이 사람들 과학자여서 꽤 간단한 이야기를 어렵게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으로 신학이 어려운 것 같지만 신학이 아주 명쾌하죠. 신학적으로 이것을 딱 풀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심플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지구에 담아놓으신 자기장에 이끌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에 이끌려서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로 동의를 안 하는데 과학자보다 훨씬 심플한 지금 데피니션이거든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에 이끌려서 인간들이 비아냥거리지만 작은 새는 그 길을 찾아가고 있답니다.
사람들도 무엇인가에 이끌려서 살아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하는 자리에서도 어떤 사람은 말씀에 이끌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에 이끌리는 사람도 있고, 옛날에 노회 갔다 좀 늦게 예배 참석해서 뒤에서 보니까 야구 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애니메이션 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게임하고 있는 사람도 있더군요. 제 아내에게 늘 혼나는 일이지만 그럴 때 저는 손이 저절로 갑니다. 예배 시간이다.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이끌려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끌림,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포함하여서 인생의 많은 것을 결정짓고 규정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은 첫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통해서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이끌림의 이슈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에 이끌려 살아야 할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무엇에 이끌려서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끌림의 이슈입니다. 그 전경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정박해 있습니다. 그 배에 앉아서 열심히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어부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표정이 그리 밝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어제 고기잡이가 신통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에 또 어쩌면 많은 고기가 잡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에 들떠있는 모습입니다. 그 소박한 모습에서 우리는 행복의 모습을 찾게 됩니다. 정급별 시인은 이런 광경을 이렇게 시에서 묘사를 하더군요. 가까스로 저녁에 새야 두 척의 배가 미끄러지듯 항구에 닻을 내린다. 발가벗은 두 배가 나란히 누워 서로의 상처에 손을 대며 무사하구나, 다행이야. 응, 바다가 잔잔해서 다행이야. 이 말 속에 행복이 서려 있습니다. 시인은 이런 광경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행복이라고 규정합니다. 오늘 게네사렛 호수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그 사람들도 행복해 보입니다. 비록 가진 것이 적고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은 행복감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소박한 행복에 취해 있는데 다른 행복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시는 분이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잠시의 고요를 깨뜨리며 손질하고 있는 배에 그분이 올라오셨답니다. 그리고 좀 못해서 배를 좀 때릴 것을 요구하셨고, 배를 설교단으로 삼아서 수없이 몰려드는 군중을 감당할 수 없어서 군중들을 무태다 두고 그리고 배를 띄어서 그곳에서 설교단으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랍니다. 참 별난 사람 다 있네,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의 전하시는 말씀이 점점 마음속에 와닿기 시작합니다. 그는 어느새 그물에 물고기에 이끌렸던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이끌리고 있습니다. 그물을 손질하다가 그물을 내려놓고 자신도 모르게 말씀의 산매경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금껏 물고기에 이끌렸던 사람이 이제 말씀에 이끌리고 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심령 속에 파고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사건, 우리 개혁교회 전통은 이것을 설교라고 규정합니다. 비록 더듬거리면서 하는 설교일 수 있고 여러분들을 웃기지도 못하고 그렇게 흥미도 없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지 모르지만, 설교자가 강단에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게 하여 입을 열 때 그 설교자의 부족한 설교와 부족한 언어와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삶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지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을 걸어오고 계시다. 우리는 그런 전통 속에서 설교를 듣고 자랐고 설교자로 혹은 다른 사역자들로 부름받아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사건이 오늘 누가복음 5장 게네사렛 호숫가의 배 위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청중들에게 전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청중들에게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말을 걸어오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을 걸어오시는 주님 앞에서 그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주님, 우리가 밤새도록 열심히 고기를 잡았지만 피렘이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무슨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부로서의 내 경험,
상황에 대한 내 판단, 지금은 고기가 잡히지 않는 시간이라고 하는 수년 동안 다가온 어떤 그의 노하우와 그의 지혜에 이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그물을 내리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지금 단방의 2차원으로 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단방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것은 쉽게 되지 않는 차원입니다. 수많은 계산 속에 살아가고 수많은 환경의 여건 속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한 방에 나올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여기 앉아계신 교수님들은 옛날에 신대원 졸업하고 사역지를 결정할 때 제일 먼저 부르는 곳에 먼저 간다. 그때 장신대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정말 가고 싶지 않는 교회였고 내가 기도했던 교회하고 다른 교회였지만 처음 부르는 곳에 작은 교회에 달려갔습니다. 사례비 얼마 주는지 묻지도 않았고 말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고 한 달 후에 사례비 받고서야 아, 이 교회는 사례비가 이만큼 되는구나. 부목사로 부름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는 시골 지역이었는데요. 신도시 형성되고 있는 시골 지역에 내려갔는데 사례비가 반밖에 안 되는데 내려오겠느냐. 근데 정말 내려가 보니까 반이 안 되더라고요, 서울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무엇에 이끌립니까? 내가 할부 갚아야 되는 돈도 있고 생활도 해야 되고 스마트폰 할부도 갚아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계산해서 무엇인가를 이끌립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이끌려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이 부분은 평생에 걸쳐서 훈련해야 되지만 이 동산에서 훈련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에 우리는 눈을 두기 쉽지만 성경은 그 결과에 예수 믿으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면 엄청난 결과가 이루어진다,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철저하게 그 차원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에 더 이상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다. 혼자서는 끌어올릴 수가 없어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을 불러다가 그 엄청난 고기를 배에 올렸는데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가라앉을 정도로 그렇게 배에 고기가 가득 찼답니다. 성경은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에 이끌렸을 때 그런 결과가 주어질 것을 예견해 주고 계시지만은 예견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지만 철저하게 말씀에 이끌리는 이 차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적어도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차원을 요구합니다.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그 물고기 아까워서 어떤데요? 잡고기만 잡힌 것 같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잡히게 하셨으니 여러분들 별로 동의하지 않는 표정인데 월척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기 다 내버려 두고 엉뚱한 짓 하고 있었으니 그 고기 아까워서 어떤데요? 그거 팔면 세 달치, 아니 네 달치 월급은 충분히 거둘 수 있을 텐데 그건 내려놓고 엉뚱한 짓 하고 있으니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한대요? 주일 사역 마치고 피곤한 몸을 생활관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는, 우리 집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는 그 작은 털털거리지만 애마, 그건 내버려 두고 어떻게 간대요? 배를 내려놓았답니다. 그게 삶의 수단이고요. 그게 생계수단인데요.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갔답니다. 주님께 이끌리고 말씀에 이끌리고 부르심에 이끌려서 가고 있는 모습이 세상적으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이 아닐지 모르지만 참 아름답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만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아름답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똑같이 떠오릅니다.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토브 메오드. 그런데 이게 각 나라 말로 다 다르게 있더라고요. 우리말로는 와우, 멋져요. 영어에는 wonderful, amazing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불어로는 울랄라, 이탈리아로는 bello, mamma mia 이런데요. 우리 옆에 분 한번 짜려보면서 이탈리아로 하든 불어로 하든 한국말로 하든 한번 해보실까요? 멋져요, 멋져요, 멋져요. 세상적으로는 그럴싸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서 참 멋진 모습,
성경은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부르심은 복음서에서 열두 사람으로 이어졌고 사도행전에서는 마띠아로 이어졌고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로 이어졌고 그 부르심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신서에서는 디도에게로 이어졌고 디모데에게로 이어졌고 계속해서 이어졌던 그 부르심이 오늘 우리 앞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이끌려 달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계속해서 달렸나요? 끝까지 아름답게 달렸나요?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후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계속해서 흔들렸고 흔들리고 또 흔들립니다. 도종환 시인은 인생의 본질을 설명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하나도 없다.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다 흔들린답니다. 그러나 적어도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지도자가 된 사람들은 병사들 이끌고 밤새워서 헐떡거리면서 고지에 생명 걸고 올라갔는데 이 고지가 아닌 게비요? 지도자에게서는 나와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욕구가 우리들의 삶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욕망에 그 욕구에 이끌려서 세상적인 조건에 이끌려서 대학부 시절에도 흔들리고 신대원 시절에도 흔들리고 대학원 시절에도 흔들리고 전도사, 부목사 그리고 또 찬양사역자, 기독교 교육사역자 하면서도 계속 흔들립니다. 어른이 되고 그리고 가장이 되고 심지어는 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어서도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다고 한다면 이 동산에서 그 부르심에 대한 흔들림이, 방황이 이 동산에서 적어도 끝나야 됩니다. 오늘 게네사도 호수에서 그 방황이 끝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지만 제자들도 흔들리고 첫 제자로 부름받았던 베드로도 흔들립니다. 아니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처절하게 실패까지 합니다. 오늘 게네사도 호수에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그의 흔들림들이 일단 종결되었다가 또다시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게 되면 또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사역 초기에 있었던 사건이었고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우리들에게 묘사를 해줍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 동일한 사건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누가는 처음 제자로 부르실 때 광경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한다면 요한은 무너짐 다음에, 아니 예수님 부활 사건 다음에 주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제자의 삶을 살도록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것에 이끌렸지만 부르심 따라 달려가고 있었지만 끝없이 흔들렸고 끝없이 그들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옛 직업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 기다리라고 갈릴리로 불러오셨는데 예수님이 안 나타나시니까 의심의 안개가 스멀스멀 피어오르면서 그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답니다. 밤새 물고기 잡기 위해서 현안이 되어 있었답니다. 물고기에 이끌리는 모습이지요.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셨답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에 또 이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옷을 다 벗어 던지고서 그거 다 내려놓고서 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달려 나왔다고 요한은 우리들에게 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회복되는 모습을 요한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고 어떻게 되는지 보아라. 그들은 말씀대로 했다. 순식간에 수많은 고기가 그물에 걸려들었다. 힘이 딸려서 그물을 끌어올리지 못할 정도였다. 시몬 베드로가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고는 일하느라 벗어놓았던 옷을 급히 챙겨 입고 바다로 뛰어들었다. 이것저것에 이끌리다가 흔들리고 무너지다가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서 물로 뛰어들었다는 이야기는 철저하게 주님께 이끌리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먹여라. 이제 너에게 진실을 알려주겠다. 내가 젊었을 때는 내 스스로 옷을 입고 어디든지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내가 나이 들어서는 두 팔을 벌려야 할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내게 옷을 입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지를 암시한 것이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습니다. 주님께 이끌려 나온 종에게 다시 부르심을 허락하십니다. 무엇을 하도록 부르고 계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사역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이끌려서 너는 이제 살게 될 것이다 예견하듯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 이후에 그의 삶의 이야기는 달라졌습니다.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인생길이 풀렸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부르심의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당당하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이끌리고 부르심에 이끌리고 주님께 이끌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어떤 모양으로 섬기든 우리는 복음의 사람들이고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고 복음 때문에 감격하여 주님 섬기는 생을 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 사역자로,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로, 어떤 사람은 또 교회 학교에서 교회 학교를 지도하는 교육 전도사로, 또 어떤 사람은 설교자로 설 수 있겠지만 그러나 똑같이 우리 모두는 복음 앞에 서 있고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바른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고 방황도 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한 학기를 마치고 또 학기를 시작할 때, 아니 한 학기를 마치고 났을 때는 주님, 흔들림이 이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이만큼 더 확실해졌습니다. 그 고백이 계속해서 쌓여서 흔들림이 끝나는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학기를 마치면서 나 자신에게 그런 질문 한번 던져볼 수 있을까요? 나는 지금 무엇에 이끌리고 있는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아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이 예배하는 한 시간 지금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나는 무엇을 할 때 행복을 느끼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관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세계관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형성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섬기는 삶의 자리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그 세계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불안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게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옆에 사람들이 함께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든든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주님 앞에 서 있을 때는, 주님 앞에 훈련받을 때는 흔들렸지만 확실한 모습으로 목숨을 걸 만큼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끌려 나갔던 사도가 있어서, 지도자가 있어서, 일꾼이 있어서, 사역자가 있어서 그 시대는 박해 가운데서도 교회가 세워졌고 주의 사역이 힘있게 진행되었으며 주의 능력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과 그리고 우리가 쌓은 학문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감히 도전장을 내밀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나를 부르신 분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사람들을 변화시키겠습니까? 몽골 초원에 사는 세제드루미는 겨울이 오면 1만 킬로가 넘는 먼 거리를 날아서 인도 남부로 이동을 합니다. 전적인 맹금류인 독수리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7,800m가 되는 그 높은 상공을 날아갑니다. 그래서 히말리아 상공을 넘어간다고 하지요. 가장 높은 고도에서는 영하 50도가 넘는 혹한과
기압이 낮아서 저고산증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한 번은 날아왔다가 또 날아가면서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세제두루미는 비행을 앞두고 나서 오래전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지요. 이동을 앞두고는 과일과 곤충 등으로 섭취하여서 단백질을 보충하고요. 평소에는 초식성 이게 열매를 따먹고 초식성이 이게 잡식성으로 바뀐답니다. 공기 주머니를 둘로 나눠서 호흡법을 연습한다고 하지요. 체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비행도 V자로 하여 바람을 이용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비행을 할 때는 계속해서 소리를 내면서 서로를 격려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공동체의 혁신이고 생존을 위해서 환경을 이겨가기 위한 나름대로의 자기 혁신인 셈입니다.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나는 누구인가? 자기 확인입니다. 왜 나는 이 먼 거리를 날아가야 되는가? 소명의 확인입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세제두루미는 생명을 걸고 그 먼 거리를 날아가게 하여 준비하고 준비한답니다. 우리 강나루에서 4년의 시간이, 3년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준비의 시간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졸업할 쯤에는 넉넉하게 그 창공을 날아갈 수 있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겨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부르심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신대 학장을 지내신 김정준 박사는 젊은 날 폐결핵에 걸려서 마산에 있는 결핵요양소에 입원을 합니다. 그리고 점점 병세가 접어져서 그도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됩니다. 거의 말기까지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젊음이 새가고 생명이 꺼져가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서 있는데 어느 날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는 노란 나비 한 마리가 방에 들어와서 유리창 밖으로 날아가려고 유리창이 계속 부딪히면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수십 번 수백 번 계속해서 도전을 하더랍니다. 그리고서 그는 생명에 대한 열정을 다시 갖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유명한 시 한 편을 쓰지요. 여기 교수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과 똑같이 대학 다닐 시절에 신대원 다니던 시절에 삶이 어렵고 수많은 걱정거리와 고민들이 있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시를 수십 번 꺼내 읽으면서 힘을 내어서 달렸던 기억이 납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내가 주님의 것 되고자 원하기 전에 주님께서는 나를 주님의 것이라 말씀하셨나이다. 내 부모 형제에게서 선함이 없고 내 자신에게서 아무런 의로움이 없지만 그저 주님은 나를 주님의 것이라 말씀하나이다. 내 과거나 현재도 죄뿐이요 또 내 미래도 거룩한 보정을 할 수 없건만 그저 주님께서는 나를 주님 것이라 말씀하나이다. 주님이 이것을 주님의 소유물로 하셨어도 천지나 역사에 털끝만한 변화가 없겠지만 주님께서는 그저 주님 것이라 주님 것이라 주님 것이라 말씀하나이다. 이것을 주님의 소유로 하시오면 주님이 이것을 위해 마음 쓰시기 괴로우실 텐데 그래도 주님은 나를 주님의 것이라 하나이다.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것이라 하시지만 이것은 또 몇 번이나 주님을 반역할지 모르는데 그래도 주님께서는 너는 나의 것이라 하나이다. 이것이 주님의 것 때문에 주님의 곳간이 부여해질 것 아니건만 그래도 주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 하나이다. 내게는 아직도 뱀 같은 간사함이 있고 표범 같은 악도감이 있사온데도 주님은 그래도 너는 내 것이라 하나이다. 음부도 내 흑암에 비길 바 못되고 우주도 오히려 내 제약보다 적건만 그래도 주님은 너는 내 것이라 하나이다. 주님 너는 내 것이라 하신 참뜻을 모르겠나이다. 이것을 몰라도 주님은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저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나이다. 주님 이것이 주님의 소유의 하나이오니 쓰셔도 당신의 뜻 또 버려도 당신의 뜻이에다. 다만 당신 뜻만이 이루어지사이다. 그렇게 주님께 이끌렸던 사람들 그들이 서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그 시대도 계속되었지만 우리 시대에도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 그대들 무엇에 지금 이끌리고 있습니까? 이번 학기도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점검하십시오. 남은 인생길에서 수없이 그것을 점검하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사역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가 더 잘 달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에 이끌려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방황하다 끝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시간들 잘 선용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평생의 인생길에서 있도록 주여 우리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